안녕하세요. 무사고 중고차만 판매하는 수원의 우리들모터스 대표 조수인입니다. 안녕하세요. 최혜진 실장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차량은요. 정말 고유가 시대에 정말 필요한 차를 한 대 가지고 왔습니다. 현대 제네시스 BH330 럭셔리 프라임팩 LPG 모델입니다. 이 차 연식은 2008년 9월식입니다. 키로수는 20만 키로대였고요. LPG 차량의 무사고 차량입니다. 이 차의 신차 금액은 5천만 원이고요. 오늘 판매 금액은 950만 원입니다. 오늘 소개시킬 차량이 제네시스 BH330 럭셔리 프라임팩 모델입니다. 네. 실장님, 이 차 LPG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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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렵게 가지고 왔습니다. 이 차 전국에 한 대 있습니다. 한 대 있는 차량이에요. 정말 희귀 매물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네시스 하면은 이제 기억에 남는 게 뭐냐면 정말 고장 없이 잘 만든 차잖아요. 네, 장고장 없이 정말 잘 만든 차 중에 하나고요. 실제로 저희가 1년 반 정도 전에 제네시스 가스차를 한번 찍은 적이 있어요. 그때도 불티나게 문의가 많이 왔었는데 그 영상을 보고 아직까지도 문의 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말 정말 어렵게 가져왔어요. 제가 이제 정말 감히 말씀드리겠는데요. 제가 이 차를 2009년식을 네. 만 4년을 탔습니다. 네. 만 4년을 탔었는데 장고장이 제네시스 DH보다 더 없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또한 승차감도 좋고요. 네. 그리고 이 방음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잘 돼 있어요. 네, 맞습니다. 물론 고질병도 있긴 있어요. 하지만 고질병들이 어떻게 수리가 됐고 얼마나 문제가 없고 얼마나 좋은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한번 보시죠. 전체적으로는 20만을 뗐지만 네. 10년이 넘었지만 굉장히 깨끗해요. 네, 맞습니다. 주행거리가 20만이라서 너무 많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오히려 이런 차 정도의 그리고 가스차 같은 경우는 장거리 운행을 많이들 하시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주행거리가 높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사실 시간이 지나면 이 차가 왜 명차냐면 이 라이트 같은 경우에 이제 백화현상이라든지 그릴 같은 게 떠요. 아, 네, 맞아요. 네, 그런데 그런 거 전혀 없어요. 네. 제네시스 이 BH는 다 그래요. 다 좋아. 네, 맞습니다. 네, 정말 희열을 기운 차가 맞습니다. 저도 제네시스 BH에서 이 백화현상 나온 거 나 있는 걸 본 적이 없어요. 맞습니다. 그만큼 고급 소재들을 많이 썼다는 거죠. 그리고 타이어 같은 경우에도 트레이 상태 앞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새 타이어입니다. 이제 새 고를 네. 해놓으셨고요. 휠의 흠집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깨끗하죠, 시장님? 네, 전체적으로 20만 킬로인데도 불구하고 관리는 굉장히 잘 됐다는 느낌? 네. 네, 살짝의 문콕들은 살짝씩은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20만 킬로요. 한 50% 정도 남았습니다. 네. 뒤에도 전반적으로 굉장히 깔끔합니다. 네, 맞습니다. 이게 후륜구동 기반이에요. 후륜구동 기반인데 후륜구동을 놓치고 싶지 않고 그리고 광활한 실내를 놓치지 않고 싶다면 무조건 제네시스를 해야 합니다. LPG 가스통이 장착돼 있으면 네. 트렁크가 굉장히 좁잖아요. 네, 맞습니다. 트렁크 한번 볼까요? 네. 와우! 이게 LPG가 맞습니까? 가스통 어딨죠? 아, 이 밑에 있습니다, 밑에. 도넛. 와. 네, 맞습니다. 이 도넛만 추가로 설치하는 데만 450만 원 정도가 들어요. 네, 400에서 450 정도인데 사실은 이렇게 해놓으면 이게 LPG인지 휘발유인지 모르죠. 네, 맞습니다. 네, 와. 트렁크도 공간 넓게 잘 쓸 수 있고요. 네, 잘 쓸 수 있습니다. 제네시스 같은 경우에는 공간이 참 좋은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트렁크도 굉장히 넓고 좀 둥글둥글한데 생각보다 굉장히 넓어요. 네. 그리고 네. 전국에 단 한 대 있는 제네시스 가스차입니다. 네, 맞습니다. 시작 한번 타보시죠. 네. 진짜 이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실내가 후륜구동인데도 불구하고 넓어요. 이게 정말 큰 장점이에요. 그리고 전국에 딱 한 대 나와 있는 희귀 매물 제네시스 가스차입니다. 아, 좋네요. 일단은 연식에 못지않게 깔끔하고 이제 그런 부분이 없고요. 일단은 고질병 중에 하나, 요 시트 찢어짐. 이게 운전석 쪽도 봐야 하긴 하지만 이쪽도 찢어짐 없이 양호합니다. 운전석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엔진 신호를 걸었습니다. 이게 이제 LPG와 휘발유 겸용이에요. 네, 맞습니다. 제가 이제 LPG도 가능하고 휘발유도 가능하고. 네. 네. 지금 현재는 아마 LPG 겁니다. 네, 맞습니다. 처음 신호 걸릴 때는 이제 휘발유로 걸리는데 이제 LPG로 이제 자동으로 변속이 되는 거죠. 네. 일단 뭐 이 차는 완전 무사고는 아니잖아요. 네, 시장님. 맞습니다. 단순 교환이 있는 차량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지판을 하나하고 요 네. 핸들 하나. 네. 보너트는 괜찮죠? 네, 맞습니다. 괜찮습니다. 네. 네.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LPG 차이기 때문에 정말 연비가 좋은 차량입니다. 시장 연비가 대략 얼마나 오죠, 이게? 원래 휘발유는 연비가 10인데 LPG 겸용은 잘 모르겠어요. LPG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통 한 7km, 8km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아, 네. 네.
7km, 8km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 차 같은 경우는 이제 체인 커버 누유를 다 완전히 수리해서 잡아놨고요. 와. 냉각수 누수 또한 잡아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엔진오일 누유 같은 게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다 잡아놨고요. 그 다음에 이 차의 고질병 중에 하나인 ABS 모듈 그리고 브레이크 관련된 부분도 다 수리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이 차를 타보시면 아시겠지만은 ABS 모듈은 다 나가요. 아, 네. 네. 수리 완료됐습니다. 네, 수리 완료됐습니다. ABS 모듈 정말 잘 나가요. 제가 좀 설명 좀 드릴게요. LPG 계기판은 여기 있습니다. 거의 만땅 들어가 있네요. 그리고 휘발유 게이지는 여기 있습니다. 한 칸 좀 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좀 다른 거와 좀 다른다는 점이고요.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메모리 시트 되어 있고 리어 커튼 들어가 있고 여기요. 고박할 만한 아주 잘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요 같은 경우에 이제 DIS. 이게 너무 비싸가지고 시장이. 네, 요, 맞아요. 요 엄청 먹었잖아요. 네, 신차 네. 출고할 당시에는 네. 이거를 추가하려면 400만원에서 450만원 정도 추가되기 때문에 네, 네. 요걸 엄청 먹었었는데 뭐 중고차로 넘어오면서는 이제는 상관은 없죠. 시운전 나올까요? 네. 일단 제네시스의 가장 큰 장점은 뭔지 아세요, 시장님? 어, 모릅니다. 말씀해주세요. 저는 미션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미션. 제네시스 고질병에서 미션은 단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습니다. 어, 네. 네. 그리고 20만이 뛰어도 미션은 정말 단단합니다. 이게 IC 미션 들어가거든요. 네. 정말 전 세계 한 5대 미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제네시스의 또 가장 큰 장점은 방음. 맞아요. 진동, 소음이 거의 없어요. 이게 지금 20만 뛴 차량인데도 굉장히 조용하죠. 그리고 저 좀 놀랄 점. 이게 그때 당시 정말 고급차라는 게 이제 딱 알 수 있는 게 2008년식인데 전좌석 다 오토인도어입니다. 맞습니다. 이것도 좀 신기해요. 제 차는 심지어 없어요. 그리고 커튼 에어백까지 다 들어가 있고요. 네. 상당히 옵션도 좋고 승차감도 굉장히 좋습니다. 네. 네, 굉장히 너무 좋고요. 저희가 SM6를 찍었잖아요. 그래서 SM6는 약간 좀 시트가 좀 딱딱했는데 확실히 엄청 푹신푹신하네요. 이 정도면은 진짜 장거리 운전을 했을 때 이제 뒷좌석에 앉아 있어도 크게 막 불편하거나 힘들거나 하지 않을 것 같아요. 잘 나갑니다. 와, LPG 힘 딸리는 거 전혀 못 느끼겠어요. 근데 휘발유랑 겸용이다 보니까 더 그런 것 같아요. 구조 변경까지 다 돼 있고 그리고 이제 트렁크 때문에 좀 문제인데 도넛통이 아래 들어가 있으니까 트렁크는 또 그대로 사용할 수 있고. 맞아요. 네. 그리고 고급차는 고급차대로 가져가고. 지금 기름값이 2,000원이 넘었어요. 휘발유가. 네. 제가 봤을 때는 뭐 딱 절반 정도는 아니겠지만 정말 많이 예, 기름값은 정말 절약되실 겁니다. 네, 그리고 전국에 단 한 대 나와 있습니다. 또 언제 나올지 몰라요. 진짜 문의들을 되게 많이 주셨었어요. 제네시스 가스차 그 영상 보고 전화드렸는데 1년 전 건데 팔렸나요? 문의 많이 주셨는데 아, 뭐, 그때마다 굉장히 아쉬웠는데 아, 딱 한 대. 지금 전국에 딱 한 대 나와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와 함께 제네시스 BH330 LPG 모델을 보셨는데요. 시장님, 이 네. 차의 총평 좀 해주시죠. 오늘 이 차의 총평은 전국에 단 한 대 있습니다. 정말 어렵게 가지고 왔습니다로 하겠습니다. 아, 희귀미모리네요. 네, 맞습니다. 아, 정말 빨리 전화 주셔야 되겠네요. 네. 네. 이 차량의 구매를 희망하시는 분께서 전화 주시면은요, 할부는 은행 금리로 맞춰드리고요. 더 저렴한 것도 한번 저희가 알아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차종이 아니더라도 다른 차종을 원하신다면 언제든지 전화 주세요. 친절하게 상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우리드모터스 로고가 나옵니다. 그걸 누르시면 더 많은 동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탁송 출고 요청하시는 고객님께서는 언제든지 문의 주시면 영상통화로 차량 실무 점검 및 공업사 점검까지 실시간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거리가 멀거나 시간 여유가 안 되시는 분은 연락주세요.